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했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류한국 후보와 무소속 서중현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서구청장 선거.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류한국 후보를 서구청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류한국 후보는 3선에 성공했습니다. 류한국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서대구 시대 중심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성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대구 시대의 중심 도시로서의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그리고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구정을 살펴가고 여야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졌던 남구는 조재구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조재구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조재구 후보는 앞으로 4년간 도심 공동화 현상을 줄이고 인구를 늘려나가면서 명품 남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남구의 그 더 큰 도약을 바라는 우리 남구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새로운 4년 동안에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더 이상의 도심 공동화와 슬럼화, 인구 감소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의원 3선, 능력 있는 재선구청장의 모습을 반드시 명품 남구 건설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던 달성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최재훈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달성군 유권자들은 올해 나이 40살의 젊은 정치인에게 앞으로 4년간 달성군을 이끌도록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재훈 후보는 앞으로 4년을 달성 100년의 초석을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40대의 젊은 군수를 만들어주신 혁신적인 선택은 달성의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우리 모든 국민분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의 젊음을 다 바쳐서 우리 달성군을 제2의 도약으로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구 유권자들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키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